최근 글로벌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노인을 인터뷰한 장면인데요. 한 방송인이 일본의 노인에게 다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냐고 묻습니다. 이 노인은 당당하게 21세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며 스마트폰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스마트폰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바로 이 노인은 스마트폰을 포장박스채로 가지고 다녔던 것인데요. 이 모습을 본 방송인은 왜 스마트폰을 박스째로 쓰냐고 물었고 이 노인은 박스 뒷면을 보여주더니 전화번호부를 적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다닌다고 대답했습니다. 방송인은 스마트폰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놓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노인은 그 방법을 모르겠다며 쓴웃음을 지으며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유쾌하게 넘길 수 있는 장면일지 모르나 일본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가 얼마나 심하면 스마트폰을 아예 다루지 못할 정도의 수준일 수가 있냐며 많은 외국인들이 의문점을 제기했는데요. 이런 반응들이 계속되자 한 일본인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일본은 부자 국가이므로 노인들이 은퇴한 이후에도 풍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딱히 새로운 걸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저 장면만으로 일본을 욕하고 싶다면 차라리 너무 가난한 국가라서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여력도 없는 한국을 욕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 일본인이 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글에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한 외국인이 답변을 했는데요. 이 외국인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노인으로 사느냐 젊은이로 사느냐는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 그것은 사고방식이 얼마나 열려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셨지. 그런 점에서 한국의 어르신들은 전부 젊은이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정말 심각하지. 일본의 노인들은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고 그저 집에서 누워만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매우 쇠약해질 수밖에 없거든. 실제로 한국의 어르신들은 일본의 노인들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80세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일본 노인들과는 달리 한국의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여행, 등산 등 못하는 게 없으시거든. 이들이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나이가 들어서도 젊을 때에 도전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인생제 이막 또한 값지게 여기는 한국의 어르신들과는 달리 일본의 노인들은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면서 이를 여유라고 포장하지. 이것을 느끼게 된 계기는 내가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였어. 나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내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한국에 보답하고자 재능 기부로 어르신들에게 영어를 가르쳐드리고 있거든. 물론 이분들은 아직 나와 직접 소통할 정도의 실력은 안 돼서 정말 가끔씩 만나가 영어 강의를 보조해주는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짧은 시간 만남으로도 한국의 어르신들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일단 지하철만 타봐도 알 수 있는 점인데 한국의 어르신들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정말 드물어. 그리고 전화번호 등록도 못하는 일본의 노인들과는 달리 내가 가르치는 한국의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젊은이만큼 잘 활용하시지. 이분들은 유튜브, 인터넷 뉴스, 인터넷 뱅킹 같은 업무를 모두 스마트폰으로 처리하실 만큼 굉장히 디지털에 능하다. 심지어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비교적 최신 기술인 키오스크도 다룰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 아마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들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고 나이를 먹어서도 늘 도전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 것 같아. 이건 정말 특별한 태도인데 일본의 경우는 조금 심하긴 하지만 사실 다른 나라도 일본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진취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지. 나이는 먹을지언정 늘 젊은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한국의 어르신들은 정말 존경할 만하고 이분들을 보고 자랄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분명 한국을 더 나은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야. 이 외국인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겁을 먹고 기존의 것만을 고집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노인들이 디지털에 반감을 갖고 익히려고 하지 않는 경우는 몹시 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어르신들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데에 비교적 두려움이 없는 편이고 최신 기술 습득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국 어르신들의 젊은 삶의 태도를 보면 과연 이분들을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글에 많은 외국인들이 댓글을 달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70세이신데 내 한국인 남편만 보시면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죽기 전에 꼭 한국을 가봐야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남편은 70대면 한국에서는 노인정 출입도 안 받아줄 정도로 젊은 나이입니다 라고 말하지. 이런 걸 보면 장년층들이 노년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는 걸 느끼게 된다. 그래도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젊게 사는 한국인들의 태도가 더 멋있다고 생각해. 한국의 노인들을 보면 몸이 늙은 것 같지도 않다. 이들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지, 보통이라면 걷기도 힘든 나이에 이들은 등산을 가곤 하거든. 지금 나이대의 한국의 노인들은 한국의 빠른 발전을 주도한 영웅들이라고 들었어. 이분들은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과도기 때의 한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 이런 도전적인 삶의 태도가 몸에 밴 것이 아닐까? 한국의 노인들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멈추지 않는구나.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들은 정말 새로운 세대들에게 엄청난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 지금 한국의 장년층들은 현존하는 모든 나라의 세대 중 가장 많은 것을 이룩한 세대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야. 그렇게 힘든 시간을 이겨냈으니 디지털에 익숙해지는 건 이들에게 일도 아니었겠지? 네가 가르친 사람들이 노인이 아닌 거 아냐? 나는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어. 한국인들은 매우 어려 보이기 때문에 네가 그들의 동안 얼굴만 보고 나이를 착각한 게 아닐까?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봐. 그곳에서는 백발의 노인들도 하나같이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있다. 한국의 인프라는 모든 것이 최첨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시스템은 젊은이인 제가 적응하기도 꽤나 어렵죠. 아마 한국의 노인들은 이러한 환경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 자연스레 디지털 기술에 능숙해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한국의 지하철에 타면 무선 이어폰을 낀 채 뉴스 영상을 보고 있는 노인들이 보이고, 일본의 지하철에 타면 전범기가 그려진 책을 읽거나 종이신문을 보고 있는 노인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풍경만 봐도 두 나라의 미래는 쉽게 예측할 수 있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